확보 신고 받은 것 중에 조치 없음 나오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너무 많잖아요. 아직은 지는. 교육청 학폭위 조치결정 통보서 40여 건을 확인했습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학폭 사건 20건이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고 단 한 차례의 서면 사과가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발생한 학폭 사건의 경우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럼 뭘 위해 하는 거예요? 푸르미가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학부모들의 이야기처럼 당시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및 권리를 침해당했다, 피청구인의 답변, 의견 역시 기각되어야 마땅하다는 등 뛰어난 문장력을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쓰는 말은 아닌데요. 용어가 법조인 네. 문서 같아요. 네. 게다가 저희 작년에 5학년 선생님이 학폭 담당이면서 담임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학폭 담당님도 그 선생님도 되게 아동학대 아이고 무슨 일이죠? 푸르미의 신고는 학교 선생님들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아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찾은 학교. 아동학대로 선생님을 신고한 일도 사실이라 합니다. 학폭 업무를 처리하다가 이제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줬다고 아동학대 신고로 응시생활할까봐 그렇게 정정적으로 하시겠죠. 심지어 작년 푸르미의 담임이었던 선생님은 아이들 앞에 서는 것조차 힘들다며 병가를 낸 상태였습니다. 아, 우울증에다가 공황장애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무엇보다 학교의 가장 큰 고충은 푸르미의 모든 학폭 신고를 그대로 받아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사안 초기부터 화해 중재를 위해 양측에 연락을 해놨으나 한쪽에서 응하지 않는 바람에 빨리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학폭을 하지 마라. 저는 뭐 이 학폭 사안이 아니다. 그다음에 누가 잘못했다. 판단해야 된다. 이런 거 절대 내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학교는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지간하면 학교에서 허위 신고 이 표현 안 쓸 텐데 차마 말하지 못한 말들이 있네요. 우리는 푸르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집단 따돌림으로 신고된 것이 아닌 이상 한 학기만에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가해 학생들로 지목되고 또 그 신고 내용도 다양하고 특히 대부분의 내용들이 혐의 없음으로 끝나는 경우라면 오히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주장이 진실성이 있는지 사실인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